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요, 인동살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인동살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물론 영상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인동살에 대해서는 다른 살풀이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동살은 꼭 풀으셔라, 풀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년월일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며칠 1에서 내가 며칠 날 태어났는지를 보면요, 마지막에 1381이 붙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인동살에 해당이 되는데요. 끝에가 1일, 3일, 8일 혹은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뭐 이런 식으로 138이 날짜에 붙으면 내 생년월일이에요. 여러분들 음력 생년월일로 하시는 거예요. 음력 생년월일로 태어난 날짜가 끝에가 1일이나 3일이나 8일이 붙으신 분들은 우리가 인동살이라고 합니다. 인동살. 인동살이 뭐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동살은요,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조상이 있으니까 대대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님들 중에 나쁜 짓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거나 이렇게 나쁘게 했다든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업을 대물림해서 내가 갚는다, 내가 갚아라, 그 업을 내가 대신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인동살의 사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파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의 풍파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인간과의 구설수, 인간과의 시비,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게 된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듣는다든지 괜히 내가 구설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인간과 마찰이 있다 보면 내가 자꾸 이렇게 나를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는 건데 표현을 한 건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조금 예민하세요. 대체적으로 많이 예민하세요. 예민하시기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내 표현대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질 않는 거죠. 조금 다르게 듣는 거죠. 그거를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질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 풍파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동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단명수가 많으세요. 생명에 이렇게 단명수, 단명수가 많아서 이렇게 수명장수에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빌으셔야 돼요. 수명장수를 많이 빌고 사셔야 된다. 단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인동살을 지니신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성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많이 빠지세요.
언젠가 우울증에 빠지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가두게 되면서 이렇게 사람과의 이렇게 교류도 끊기고 싫어지고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나를 가두고 그러다가 또 자살로도 이어지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요,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아프시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아프신데 이게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떠한 장애냐면요, 장애에도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냐, 육체적인 장애냐, 또 선천적인 장애냐, 후천적인 장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육체만 장애라고 표현을 안 하죠.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나를 이렇게 괴롭히거나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나오는 말도 예민하게 되겠죠. 정신이 예민하면 이렇게 말투도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도 장애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신적인 장애도.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살다가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떠한 장애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도 인동살이고 여자도 인동살인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장애인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무서운 말들인데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부터 이렇게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들 뭐 스님들도 말씀하시고 철학가도 말씀하시고 그 인동살의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같은 무당들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전부터 통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왔겠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138의 저주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138이라는 거는 많이 무서운 살이다. 인동살 무서운 살이고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살을 풀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좋게 푸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음 후손을 위해서 푸는 거니까 부모가 인동살이면 자손은 반드시 인동살이 오는데요. 만약에 부모는 138인 경우가 있죠. 근데 자손은 138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138이 아닌 경우에도 숨은 인동살이라는 게 존재하는 자녀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이걸 조금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동살이야.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거나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누구든 상관없어요. 한쪽이 만약에 인동살에 해당이 되신다면 상대방을 만날 때 음력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생일로 9일이나 10일 19일이나 20일, 29일이나 30일 생일을 가지신 분들하고 만나면 인동살을 낳을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또 궁합을 보신, 물론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궁합을 봐야지 9일, 10일만 나를 살려주는 운이다 해서 이렇게 궁합이다 해서 또 결혼을 섣불리 하시는 건 또 안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또 총체적인 이렇게 궁합도 보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짝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138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운이 별로 없으세요. 138을 가지신 분들,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있어요. 사업운이 굉장히 왕성하신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연월일시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른 점사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제 개개인이 보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과의 마찰이 굉장히 제일 많기 때문에 인간과의 마찰로 인해서 구설수가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고 또 어떠한 이유로라도 잘리든가 내가 싫던가 옆 사람이 싫던가 뒷사람이 싫던가 어떤 이유가 돼서라도 인간에 대한 마찰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자꾸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생활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싫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또 회사도 나가기 싫어하고 마흔이 넘어서 자꾸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와서 하던 일도 다 접고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는 아들 때문에 점사 보러 오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인동살이 문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셔서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인동살을 좀 풀어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선생님 인동살 몇 번 풀어야 되나요? 한 번 풀면 인동살 없어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한 번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왜?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살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동살을 자꾸 푸는 거는 자꾸 좋아지라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태어날 때 내가 이렇게 도장이 찍히듯이 딱 찍혀서 나온 인동살을 한 번에 그것도 아무리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큰 구슬을 한다고 해도 그거 없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한 번 한 번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 가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3, 3번. 세 번은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 번 정도는 연달아서 되도록이면 푸시는 게 좋다. 올해 푸셨으면 내년, 그 다음 후년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푸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형편상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래도 푸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동살을 가지신 138의 생일 끝자리를 가지신 분들은요 인동살을 꼭 푸르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개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인동살 풀이를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뭐 몇백만 원이라는 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푸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섞기 싫어. 내 거는 나만 풀 거야. 이렇게 단독으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물론 혼자서 푸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풀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여유가 많지도 않고 난 이거 잘 모르겠다.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단체로 인동살 풀이를 준비한 거니까요. 모집 기간은 그거보다 더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냐면 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접수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의 속옷 있죠. 팬티가 됐든 메리야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팬티나 메리야스 빨아놓으신 걸로요. 세탁을 반드시 하셔서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세탁 안 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체취가 있어야 그게 더 애구넥살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깨끗하게 속옷을 세탁을 한 거를 꼭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탁을 했어도 내 몸에 체취나 내 몸에 이런 기운이 다 묻어나 있기 때문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탁을 하신 걸 반드시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옷을 보내실 때 제일 오래 입어서 제일 낡은 걸로 보내주세요. 아, 이거 보내기가 창피한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많이 입었던 게 자기의 몸의 체취가 제일 기운이 많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일 오래 입어서 너덜너덜한 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입었던 속옷 한 장, 팬티면 팬티, 메리아스면 메리아스 한 장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보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있어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요. 본인이 손톱 깎은 지가 얼마 안 되면 한 2, 3일 기다리면 또 손톱 길잖아요. 뭐 조금씩은 자르시면 되니까 10손가락 10발톱을 다 자르시는데 만약에 뭐 조금 없어요 하면 그냥 조금 조금씩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봉투에 1인당 편지봉투 하나에 손톱 발톱을 같이 넣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뽑거나 자르지 마시고 머리를 빗으면 몇 가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몇 가닥 떨어진 거 5가닥이든 10가닥이든 이렇게 떨어진 걸로 같이 넣으세요. 손톱 발톱하고 한 봉투에 같이 넣으셔서 반드시 봉하세요. 테이블 붙이거나 이렇게 풀로 붙여주세요. 왜냐면 오다가 제가 택배로 봤는데요. 오다가 이렇게 다 안에서 뒤엉켜서 막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 건지 뭐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봉하시고 그 편지봉투 위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음력으로 생년월일 기재해 주시고 이름도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팬티랑 해서 같이 봉다리에 넣어서 1인분, 만약에 뭐 가족이 5명인데 5명 중에 3명이 인동살이면 그렇게 봉투 하나에, 비닐봉투 하나에 팬티 넣고 편지봉투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 넣은 편지봉투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한 봉투가 한 사람이 가 되겠죠? 그러면 그 봉투도 겉면에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써주셔야지 누구 건지 구분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투 해서 한 박스에 넣으셔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접수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를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드려서 보내주시면 진행을 하기 거기 때문에 날짜를 잡는 대로 제가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공지를 띄워드립니다. 메일을 보내드려요.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장소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참석하실 분들과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참관하시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했습니다. 라고 나중에 일이 끝나고 며칠 안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날짜가 긴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인동살풀이 반드시 푸시고 애구넥살 다 푸르시고 깨끗하게 푸르시고 이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신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접수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지금 연희군 꽃대신에서는 준비하는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데 다시 한번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도 찍은 적이 많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거의 3, 4년 전부터 합동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동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생일에 음력 생일입니다. 태어난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1생이신 분들, 138이 붙으시는 분들은
인동살이라는 이제 우리가 살을 표현을 하는데요. 1, 3, 8, 또 11, 13, 18, 21, 23, 28일생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렇게 음력 생일로 태어난 생일이 1일, 3일, 8일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동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러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안고 태어나는 게 살입니다. 그리고요 살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한 가지 살로만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요. 몇 가지씩은 왜냐면 연월일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 네 개의 기둥이 있죠. 네 개의 기둥에 위에 천간과 지지가 있어서 두 개씩 하면 428, 8자, 여덟 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주 팔자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사주 팔자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연월일시가 이제 정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주팔자 안에는 여러 가지 살들이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살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든지 또 어떤 살은 그다지 안 좋지 않고 뭐 좋게 활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의 작용이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지 않은 살 중에 최악으로 꼽을 수가 있고 단연코 그리고 꼭 풀어야만 되는 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동살에 대한 행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살을 안고 태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정말 무슨 총체적 난국처럼 예를 들면 종합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인동살이라도 좀 풀어야 우리가 조금 숨을 쉬지 않을까,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동살풀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동살풀이를 합동으로 이렇게 많이 푸는 진행을 하면서 결과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또 거듭해서 이런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동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없다. 인간의 덕이 없는 게 인동살인데요. 우리가 인간의 덕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인간의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가깝게는 우리가 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여자면 남편, 남자면은 본인의 부인 또는 이제 자식들과도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인동살이 들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별 혹은 죽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게 인동살. 그리고 또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어려서 부모자가 일찍 가시거나 어느 한쪽이 가시든 양쪽이 가시든 부모자가 일찍 여의시거나 아니면 형제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인동살은 본인이 본인을 치는 살인데요. 이 인동살이 살의 작용이 세게 되면 강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매년 한 해 한 해 이렇게 기운이 다르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이렇게 다 기륭화복이 있듯이 이 살도 어떨 때는 좀 괜찮고 어떨 때는 또 나쁘게 작용을 하고 더 강하게 나쁘게 치든지 좀 잠잠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색깔을 띠게 됩니다. 매년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 매일 죽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땐 괜찮다 갑자기 안 좋고 이런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할 때가 무서운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작용을 할 때가 이제 그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본인의 운에 따라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사주팔자의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 강하게 들어온지 어떨 때 약하게 들어온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이 살이 본인을 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상대방을 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강한 살이 부모에게 치면 부모를 여의게 되든지 형제를 여의게 되든지 혹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족을 여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 살은 꼭 풀어야 되는데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살 작용 때문에 부부 간의 이별 공망이 참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별 공망이라는 거는 살아 있을 때에도 만약에 이런 이별 공망이 강하게 작용을 할 때에는 너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늬만 부부처럼 사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정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살의 작용 때문에 자꾸 어긋난다는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아, 내 자식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맘 같지 않고 형제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나더라 이거죠. 이게 인동 살의 작용입니다. 이 살의 작용이 이렇게 인간의 덕을 없게 만든다. 이제 밖으로 보면은 남하고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옆집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런 직장 상사와 동료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인간관계에서도 흐트러짐이 많더라 이거죠. 이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고립이 되거나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또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모함을 구설을 안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인동살. 알고 봤더니 인동살이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하는 살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도화살, 뭐 남에게 꽃으로 보이는 살, 연예인들은 도화살 있어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남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뭐 상담을 하시는 분들, 뭐 의사, 교수 이런 분들 다 도화살 있어야 됩니다. 또 역마살, 역마살은 이렇게 뭐 영업을 다니거나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니거나 사람 상대하느냐고 많이 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역마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역마살이 들고 도화살이 들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인동살은 하등에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데 갖다 붙여도 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동살만큼 제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어.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많고 구설, 모함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금전의 덕이 없습니다. 금전의 덕이라는 건 인간의 덕에서 옵니다.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 금전의 덕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재물복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복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드물어요. 정말 희박합니다. 놀랄 정도로 만약에 인동살을 갖고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뭐 거의 손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희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다시 훑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안 좋으면 배우자가 본인을 살려준다든지 자식이 본인을 살려준다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동살을 갖고 금전에 복이 없기 때문에 이 금전의 풍파를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금전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덕이 없고 금전의 덕이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그런 투자나 뭐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랄지 아니면 뭐 코인이랄지 복권이라도 사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500원짜리 복권도 사지 마세요. 뭐 그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뭐 그 정도로 횡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재수가 있으면 다른 게 또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요행수를 바라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성이 있는 건 하시지 마셔라. 근데 이 인동살이 있는 분들이 금전을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살아가면서 자꾸 누가 써도 쓰고 모아놓으면 새 나가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전에 덕이 없는데 금전을 지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돈이 만약에 금전이 좀 있으시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투자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은 안 돼요. 예를 들면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든지 뭐 어디에서 뭐 여럿이서 모아서 막 이렇게 투자성으로 움직이는 부동산은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 뭐 열 평을 한 평 이든 10평이든 조그맣게 사서 또 그걸로 불리고 또 이제 뭐 10평이 20평, 20평이 30평 이렇게 불리셔야지 그 돈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돈을 불리는 방법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거 될까요? 저 여기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돈 돌아올까요? 이렇게 뒤늦게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상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손해를 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다 해놓고 아니면 계약을 다 해놓고 이 집 어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약하기 전에 꼭 먼저 짚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단명수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수명장수 발언을 많이 하셔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동살이신 분들이 명이 좀 짧고 어떤 고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많고 살아가면서 난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병으로다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장애를 입거나 이런 자손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 이 장애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또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입는 것도 장애. 또 내가 뭐 30살, 40살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장애를 입거나 어떤 고질병을 앓거나 그것도 장애죠. 또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만 아픈 게 꼭 장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묻지마 사건들이 많죠. 그게 다 정신적인 장애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장애가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장애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로 본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예민합니다.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내 표현대로 했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요. 상대가 조금 틀리게 본다는 거죠. 곱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또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속을 새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80대 노부부가 전화가 이제 오셔서 자녀분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고 그 노인분들은 뭐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자녀분들은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이 인동살만큼은 하등에 뭐 좋은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꼭 풀으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절대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풀리는 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한 번에 풀리는 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살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연월일시 그 사주 팔자에 따라서 그 살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살이 없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태어나면 살을 안고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또 다른 살들이 붙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영향을 나쁘게 끼치는 살도 있고 또 그닥 나쁘지 않게 또 끼치는 살도 있더라 이거죠. 살에 대한 그 강도가 살마다 다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인동살은 하등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푸르셔라 이거죠. 근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적어도 세 번은 푸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푸는 거예요, 여러분. 푸는 거는 뭐냐면 조금 잠잠하게 재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동살을 살풀이라고 하지 살소멸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우리가 인동살 소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표현을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소멸되는 게 없습니다. 인동살풀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살이든 살풀이라는 표현을 하지 살소멸이라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은 풀어내는 건데 이 인동살을 세 번 풀으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해를 바꿔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급해. 나는 빨리 풀고 싶어. 올해 세 번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올해 풀고 또 해를 바꿔서 내년에 해운년이 바뀌어서 내년에 풀고 또 해를 바꿔서 한번 또 풀고 이렇게 해를 바꿔서 한 번씩 푸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런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요. 영상 보시면 준비물도 있으니까 바로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 살풀이 많이 하시고 모든 살이 풀려서 또 잘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여러분들 소원 성취 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동살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